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BF소드로 먹을게요. 낭인의 바람 한번 갑시다. 낭인의 바람으로 갈게요. 오, 애쉬도 이송 붙었어. 이거 그냥 야소 그냥 바로 먹어버릴게요. 그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낭인의 바람을 가는 이유가 또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야소 페어 나이스. 자, 그래가지고 야소 낭인의 바람을 이거 간 이유가, 이게 이번에 그 버그, 이번 패치에 버그가 수정된 내용 중에서 야소의 이 강철 폭풍 스킬이 뭐 고쳐진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가 고쳐진 거냐면은, 저번 패치로 원래 야소가 스킬이 얘가 인공지능이 되게 좋아졌다고 했었거든요. 낭인의 바람 이거 했을 때. 근데 이게 안 된 거야 저번에.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영상도 올렸었는데 야소가 알파고가 됐다, 뭐 인공지능이 상승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 해골물이었다, 고쳐졌대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직접 당해봤는데, 아니 진짜 똑똑해졌어요. 얘가 스킬을 쓰는 게 차원이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번 판에 야소덱을. 아 잠깐만, 여기가, 아니 이거 록스를 먹고 왜 겹쳤죠 레이저단이? 왜 미친척하고 레이저단 겹쳤지 여기는?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방금 레넥톤 앞에다가 원래 1인 스킬 썼는데 딥라인까지 스킬 날리는 거 보셨나요? 아니 저게 나도 당해봤는데 그냥 무시하고 딥라인에 스킬을 날려버리더라고. 저거 말도 안 되거든요? 딥라인을 그냥 암살을 해버리더라고요 야소우가. 아무튼 굉장히 세다. 피바라기 하나 가지고. 레넥톤이 한 마리도 안 나온다 근데. 아예 안 좋은데 이러면. 거결 하나 만들어줘도 될 것 같네요. 피바라기 거결로 가겠습니다 일단. 오, 야소이송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그건 언제 떠 레넥톤은? 3레이저단 받지 말까? 근데 그러기엔 또 애쉬가 잘 떠가지고. 재료 꾸러미로 재료템이나 3개 먹자 그냥. 별로구요. 와우, 어떻게 템이 이딴 식으로 나오지? 아니 레넥톤이 안 나와가지고 우세 받을까 그냥? 아니 뭐지? 레넥톤이 안 나오는데 그냥? 버그인가 이거? 아 로켓손 이거 애쉬 끌린다. 아 그러면은 이거 스태틱 애쉬한테 주기도 좀 그런데, 이거 로켓손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뭐 근거리 유닛 애쉬 옆에 하나 놓으면 되긴 하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야소 스킬, 그렇지 두 마리 스킬 봐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이즈리얼까지 때리게. 이거 지금 타격하게 쓴 거 보셨죠? 아이 개 똑똑해졌다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거 설마 보여주? 와 드레이븐 스킬 피했어. 이건 뭐 얘가 의도한 것 같진 않은데. 와 이걸 이기네. 보시면은 개 똑똑해졌죠 야소 진짜. 근데 원래 이렇게 싸웠어야 됐대요. 원래 이게 맞아. 아니 레넥톤 어딨냐고. 그래서 여기 있네. 아니 적당히 좀 억가 좀 하라고. 지금 애쉬가 지금 7마리가 모였는데 레넥톤 한 마리가 말이 되냐 저게? 어이가 없네 그냥.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 여기 아씨 야소 5마리. 야 이거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서포터 록스 증강체를 먹고 레이저단 야소덱을 왜 가냐고. 미친 척하고 나랑 겹친 거 아니야 그냥. 어이가 없네요 그냥.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안 뜬다 근데 이거. 레넥톤 너무 안 뜬다, 심하게 안 뜬다. 스태틱 하나 가고. 이게 야소가 마법 딜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방각 하나 있으면은 데미지를 더 세게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태틱부터 올려놨습니다. 사실 야소한테 수은 같은 거 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결 피바라기 복원이 약간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수은 없어도 그냥 맞아가지고. 어우 여기서 스킬 쓰는데 여길 때리네. 정신 나갔네 그냥 야소. 말파이트 붙었고. 아 로켓송 끌리네. 괜찮아 애쉬가 끌리고 나서 스태틱만 한 번만 터트려. 그렇지. 아유 뭐야 이거 스태틱 들어갔는데 왜 데미지가 이 모양이지 야소? 스태틱이 안 들어갔었나? 이겼네요. 그렇지. 아 여기까지 타격하는 거 봐. 그냥 미쳤대니까 이거 야수. 어유.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 버그 고쳐지고 나서. 아니 미친 케일 삼성부터 써. 야 이거 레이저단에 꼭 써야 되냐 이거? 그냥 사결투가나 받자 이거. 와 템 왜 이래? 아 진짜 애쉬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아 좀 적당히 좀 억가 좀 하라고 좀. 레벨업 칠게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억가를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7레벨에 저거 결투가 하나 넣고 8레벨에 워잉 넣어서 3레이저단에 4싸움 2싸움꾼까지 받으면 되겠다. 오케이 로켓 쏜. 랭클랭크 일부러 구석에 놨죠 이거 끌려가라고. 야소 스킬 박아주고. 아이 근데 앞라인이 좀 너무 부실해가지고. 아 근데 여기도 지하세계네. 어. 여기서 야소가 일로 와서 스킬을 쓰겠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야 미쳤네. 대장간으로 야소템 하나 더. 사냥의 전율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대장간 하나 가자. 야소템 오른템은 못 참지. 아 좋냐 되게 좋거든요. 좋냐로 갑시다. 이게 말도 안 돼 좋냐가. 어 골고루도 나온다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빡세네요 여기. 이거 야소가 이런 애들 이거 룰루 같은 거 대천사 스택 쌓은 룰루한테 한 방에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존냐 때문에 한 번 안 죽겠지만. 그렇지 이거 봐 한 방에 터지잖아 존냐가 지금 얘한테. 어! 아 야소 스킬 씹혔어 방금 스킬 썼는데. 레넥톤 뭐냐 이 쓰레기는. 너 끝났어 임마. 어? 진작에 나왔어 이제. 너 이제 나와도 안 써 너는. 존냐 야소 갑니다. 여기서 스킬 쓰나. 여기서 일로 와서. 그렇지 와 이거 봐 진짜 미쳤어. 야소 또 일로 와서 여기까지 스킬 쓰겠죠. 아 아니네 죽어버렸네.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야 아이고야 피오라 이거 안 띄울게요. 자리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야소 3마리나 찾아야 되는데 이거. 거하게 씨 하나 줄까? 근데 결투가라서 결투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템을 좀 만들게요. 템이 지금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 3템 케일 주겠습니다. 삼성 얘가 그래도 3템 아니 삼성이 붙어있잖아 케일이. 힘을 좀 실어줄게요. 야소 혼자만 쓰기에는 야소 한 명만 쓰기에는 지금 이제 이성이라서 이제 힘이 슬슬 빠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존냐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뭔가 좀 템을 좀 소모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아 이거 야소를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침장 다 맞았네.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무튼 여기도 3등입니다 지금. 근데 야소가 일단 스킬 그렇지 다 끊어주고. 뭐야 얘는. 아 람모스 딘라인으로 들어왔구나. 이거 뭐 케일이랑 야소가 이거 끊을 수 있어. 존냐도 아직 안 터졌잖아 야소. 오 잠깐만 이거 일로 다가가야 돼. 다가가면 이겨. 그렇지 컷. 그렇지 오 케일이 딜 제일 많이 박았는데. 아 피오라 띄워야 되나 이거. 차라리 7레벨에 닐라 쓸 것 같아요 이거. 피오라 안 쓸 것 같아. 피오라는 나중에 봐. 아 지팡이 먹고 솔라리라도 갈라고 했는데. 와 끝에 끝까지 미친 척하네 이거 창고. 거결 갱플랭크 하나 갈게요. 갱플랭크도 삼성각 보이기도 하고 얘도 결투가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결투가 메인 덱이라서 갱플한테 거결 하나 주자.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나 케일도 메인이지 야소 메인이지 서브로 갱플도 있지 마방깡용 애쉬도 있지. 아 나쁘지 않아요. 제로템 제로꾸러미로 제로꾸러미랑 오른 대장간으로 템을 다 땡겨와가지고 괜찮네요. 오케이 야소 삼성 나이스. 아우 알파이트까지만 띄우고 레벨업 할까? 아 피오라 거르고 거르고 또 걸렀는데 또 나오네. 나가 그냥 너는. 아, 왜 자꾸 나오는 거야 피오라 저거는. 이렇게 거결 로켓손 끌려가지고 이제 스택 쌓는 용으로 갱플랭크. 아유 스택 못 쌓고 죽었네요.
어우 야수 그냥 딥라인 한방 뜨잖아 그냥. 미쳤네. 자 야수 스킬 한번 더 쓰면은 그렇지. 아니 뭐 다 때려 그냥. 아 더럽게 안 뜨네 진짜. 그냥 레벨업 칠까? 그냥 7레벨 칠까요? 그냥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닐라 넣자. 여기도 우세가 겹쳤잖아. 그래가지고 좀 안 뜨네요. 마음에 안 드는데 소나 견제해버려 그냥. 아니야 아니야, 내 이 자리를 깨문서까지 견제하지 마. 나는 이미 쎄. 너 상대도 안 되잖아 어차피. 어? 존야수 앞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존야수 얘는 무적이라고 3초 동안.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아 잠깐만, 결투가 상징이 나왔어? 7레벨에 워익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아니 이러면은 그냥 거학이 있어가지고 거학 별로고. 그냥 구인수 스태틱이나 갈까? 구인수 스태틱 결투가?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기서 레벨업 칠라 그랬는데 원래 결투가 상징이 나옴으로써 워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리롤 쳐가지고 리신이랑 말파이트나 볼게요. 삼동작 그래도 보면 좋지. 세지니까. 어 말파이트 삼동 확정. 좋아요. 앵플 두 마리랑 리신 세 마리 남았으니까 얘네도 삼성 붙으면 세지니까 좋거든요? 시너지가 나와버려가지고 결투가 상징이. 리신 하나랑 갱플 두 마리? 오케이. 은핵톤도 일단은 집어놓을까? 심장이 있어가지고 옮겼습니다. 어 뭐야 립은 따라왔네? 얘 여기 있지 않았나? 아니 뭐 상관은 없는데. 백스 한 방이고. 그렇지. 야수 스킬 여기로 가서 쓸 거 아니야. 아유 야수 스킬 쓰지도 않고 끝났네. 아 케일도 진짜 쎄. 아 레넥톤이 붙었네. 레넥톤은 왜 나오는 거야. 스태틱에다가 이온까지 그냥 줘버려? 아니면 라위? 아니야 이온가. 리신한테 이온 주고 이거 스태틱으로 혹시 못 묻히는 애가 있으면은 저거 이온으로 같이. 어 그렇지 리신 붙었고 다음 턴에 레벨업 되게 해놓고 레넥톤만 올리자. 리신이 붙어버려가지고 1코짜리 찾는다고 리롤 치는 건 너무 기대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 근데 케일도 쎄. 나는 야수 스킬 그렇지 룰루. 그렇지 그렇지 룰루. 그렇지 룰루 컷. 그렇지. 아 야수가 스킬을 여기서 룰루를 향해서 스킬을 날렸어요. 3레이저단에 싸움꾼까지 받아주고 6결 투가를 받아버릴까? 레벨업을 치고. 아니면 갱플 삼성을 봐? 갱플 삼성이 뜨겠냐고 이게 지금 1코짜리가. 그쵸? 19%이기 때문에 절대 안 뜰 것 같은데? 와 존야수 진짜 좋아. 존야수 놓으면은 야수가 그냥 아예 다른 유닛이 돼버린다니까요? 야수한테 존야 들어가면 그냥 신이 돼버리는데? 그냥 6결 투가 받을게요 이거. 난 6결 투가에 받겠어. 아무것도 안 떴네 까비. 자 야수가 스킬을 첫 스킬 굴려주고. 아니 뭐 삼성 럭스가 거의 빈사 상태야. 거의 죽을라 그래. 그렇지 럭스. 아니 룰루 흑겨 맞아. 뭐라고 해야지 흑겨 들어가시고요. 그냥 빗나가게 맞았는데도 다 죽어버려 그냥. 자 그래서 오늘은 야수한테 존냐를 주면 어떻게 되는가. 존냐? 좋다. 어 게릿? 좋습니다. 그냥 다른 유닛이 돼버리네 그냥. 알아봤어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